눈 왔다. 우와. 우와. 와, 눈 진짜 많이 쌓였어. 눈 밟는 느낌 너무 좋다. 눈이 어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이만큼 쌓였어, 이만큼. 우와. 그치. 아, 손 시려. 아, 새소리도 너무 좋다. 일단 가자. 배고파. 아, 이쪽 뷰는 완전 해 떨어진 거 너무 예뻐. 와, 하늘이 오늘 되게 이쁘다. 근데 이쪽 뷰는 더 장난 아니야. 도심 뷰. 도심에서 한 40분밖에 안 걸리니까, 우리 집에서. 나 여기 너무 좋아. 나 여기 살고 싶어. 나 자연인 하고 싶어. 빨리 돈 열심히 모아서 자연인 해야 되는데. 언제 하냐? 어디가 있고요? 어디가, 지퍼가 어디 있어? 아, 손 시려. 손 빨개졌어. 아, 손 너무 시려. 지금 여기 캠핑장에 장박하는 텐트들이 많아요. 눈이 밤새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무너진 텐트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사각형, 터널형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무너져. 저기 있는 것도 무너지고 저쪽에 한 4개, 5개 무너져 있고. 밤새 얼마나 쫄았는 줄 알아요? 우리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에서 이제 장박하다가 지금 텐트 찢어졌다 막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다행히 저는 여러 겹을 해놔가지고 면 텐트 위에다가 이제 커버 위에 또 플라이까지 제가 얹어놨단 말이에요. 3중으로 해놨는데다가 팩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 텐트는 아주 무사합니다. 다행히도. 감사합니다. 새 텐트 찢어질 뻔했어. 돔 텐트나 티피 텐트, 인디언 텐트 이런 거 쓰나 봐요. 그게 이제 바람 저항력도 좋고 무게도 분산되고 이러니까 장박할 때는 돔형이나 티피 추천드려요. 아우, 완전 난장판일 텐데. 오, 다행이다. 그렇게까지 난장판 아니야. 어, 손 시려. 오늘 왜 추운 거야? 또 불 앞에 있으면 또 따뜻해지겠지? 캠핑장이 좋은 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전기를 제가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맥주 두 병밖에 안 남았어. 오늘은 제가 퇴근하고 늦게 온 것도 있고, 장박이 그게 좋아. 퇴근박인 거. 그래서 모닥불 피워놓고 그냥 불멍하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캠핑을 왜 오는지 소소한 이야기 하면서 술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배가 무진장 고파요. 불부터 피울게요. 와, 이 테이블도 진짜 오랜만이다. 완전 10초 컷 테이블. 10초도 안 걸려? 5초? 3초 컷. 자, 3초 컷입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냐? 이게 아닌데. 안 갖고 옮겨? 다른 테이블을 안 갖고 왔네. 에라이.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써야지. 됐다. 요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되지. 아, 소토를 샀습니다. 잘 샀어. 이게 눈이 와서 젖어가지고 불이 붙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바짝 말랐다, 얘네. 속 안에 있는 것들은 괜찮아? 캠핑 올 때만 쓰는 거. 착화제. 아, 다 썼다. 에이, 다 써버려, 그냥. 몰라. 좋았어. 옷을 좀 벗어야 되겠어. 움직이면 덥고 가만히 있으면 춥고. 오랜만에 꺼낸다 또 이것도. 아유, 되려나 이게? 맞나? 됐다. 오이. 왜 얘는 왜 안 돼? 가스가 추워서 그런 것 같은데? 오케이. 붙은 거 맞나? 붙었나? 제가 붙어라. 얘도 착화제인데 얘도 하나 그냥 넣어놓을게요. 한번 소주 한잔 먹어야 되는데. 소주로 가자. 오늘 소주 꺼내야지. 지금 자연 냉장고 해놨는데.
아 이거 까놓은 거구나. 까놓은 거네. 지난주에 와가지고 까놓고 안 먹은 거. 자 우리 주애님들 짠. 아 오랜만에 불멍 너무 좋다. 아 좋다 진짜 좋다. 일하면서 지금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빈속에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원래 아침에 먹으려고 캠핑 오면 꼭 이런 거 하나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거 이거를 1년 반 전 한창 캠핑할 때 사놓고 집에서 몇 번 해먹고 캠핑에서 한 번도 못 해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토스트 먼저 한번 해볼게요. 토스트에다가 한번 해보자. 빵 일단 하나 꺼내고 요렇게 자 뚜껑을 열자. 오케이 발라서 구워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나도 이거는 처음 해먹는 거라 될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자 요거 올리브. 이게 검정색이라 잘 안 보일 거예요. 많이 모짜렐라 치즈 두 장.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자 여기에 하나 올리고 두 개 올리고 그리고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자 일단 눌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에다가 그냥 얹으면 돼요. 끝.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어반콘크리트라는 바베큐 메이커. 네, 캠핑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거 엄청 로망이 있어요. 저도 처음 캠핑할 때 일본 제품을 샀다가 그건 너무 완전 다 주철이고 막 그래 헤비한데 진짜 작년에 요거를 제가 샀어요. 제가 요게 너무 신기한 게 요렇게 빼면은 후라이팬이 돼요. 두 개로 막 볶아 쉐키 할 수 있어. 자 한번 뒤집을까? 혹시나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토스트를 한번 해볼까? 어차피 빵은 많으니까. 아니야 그냥 일단 저거 하나로 해야지. 하나로 이거는 내가 할 게 있어. 기다리는 동안 자 아 안주가 없네. 짠. 일단 마셔. 안주가 왜 없어. 이게 있잖아 올리브. 소주랑 이거 먹으니까 마티니 맛 나는데? 우와 금방 됐다. 5분도 안 됐어. 5분도 반대를 한번 봐야지. 반대가 진짜 예술이구만. 떨어뜨리면 안 돼. 와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조금만 더 하고 싶어. 반대로 조금만 더 해야 되겠다. 반대로. 와 이렇게 딱 얹어만 나도 되네. 아 이래서 캠핑 와가지고 이제 장비빨 하는구나. 요런 재미가 있네. 요거 내일 남자친구가 내일 오거든요. 내일 오면 남자친구 해줘야 되겠다. 요거 급 기분 좋아졌어. 업됐어. 장작을 하나 넣어볼게. 나는 오늘 계속 불멍이요. 밥 먹으면서 계속 밥 먹는 내내 불멍할게요. 뭔가 텐션이 이상하죠. 나도 내가 이상해 지금. 약간 번아웃 아닌 번아웃이 와가지고 지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휴 오늘따라 유독 술이 출발할 때부터 계속 술이 땡겼어요. 근데 빈속인데 지금 계속 먹으면 안 되는데 빈속 달래려고 지금 토스트 하는 건데. 오케이 됐다 이 정도면. 자 오 됐어 아 뜨거 아따 자 그럼 내가 생각한 모짜렐라는 이런 모짜렐라인데 왜 안 돼? 어? 왜 안 돼? 와 잠깐만 먹는 동안 잠시만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어. 토마토 소스를 딴 거 해야 되나 봐. 이 스파게티 소스를 하면 안 되고 핑 소스가 따로 있나?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거 갖고 왔거든요. 그냥 파스타 맛이 나요. 나쁘진 않아. 맛있어. 생소한 맛이에요. 그 피자 토스트 맛은 아니야. 자 여기에 올리브. 아 여기다가 할라피뇨 넣으면 진짜 예술이겠다. 아 할라피뇨를 생각을 못했네. 아 다시 모짜렐라 치즈를 하나 넣고 이 슬라이스 된 모짜렐라를 처음 먹어봐가지고 지금 하나 올리고 얘를 올릴게요. 이거 뿌려 먹는 거 이래야지 이게 쭉 늘어나나 이게? 그래 요정도?
이 정도?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 정석으로 먹을 거니까. 됐어. 여기에다가 이제 또 올려놓을게요. 야, 이게 아닌가? 내가 생각한 건 쭉 이거란 말이야. 모짜렐라. 잠깐만, 이게 소스랑 맞다고? 이게 아닌가? 근데 맛있어. 이제 좀 됐을란가? 볼까? 와, 제가 노릇노릇하게 너무 잘 됐어. 아, 이거. 내가 말한 게 이거. 이거 아침에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약간, 이, 뭐라 그러지? 피자 토핑. 이게 훨씬 또 맛있네. 어?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자, 우리 주인님들 짠. 약간 캠핑의 체질을 맞나 봐요. 캠핑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되게 좋네. 캠핑을 매주 이렇게 나오는 게 오랜만이다 보니까 나올 때 이제 뭐 주유비, 뭐 비용, 막 돈 드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골머리 아프긴 해요. 솔직하게. 아, 얼마 쓸까 막 딱 오면 그런 생각 잡생각이 1도 없어서. 이래서 캠핑 오나 봐요. 돈 들여서. 그냥 집에 있으면 그냥 대충 라면 하나 먹고 그냥 끝내는 건데. 왜냐면 저는 꿈이 있으니까. 꿈이 이제 자연인이라는 꿈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게 아껴가지고 모아서 그래서 반지하 간 것도 있고 자연인 겸 해서 막 테니스장도 자연에다가 하나 만들고 싶고 막 이런 꿈이 있어서 지금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돈을 쓰니까 좋네요. 자, 일단 허기는 조금 달랬어요. 근데 캠핑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 먹어요? 삼겹살, 소고기, 뭐 밀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진짜 처음 캠핑 와가지고 처음 먹는 거예요. 모듬 생선구이. 생선구이를 집에서도 잘 못 먹게 돼요. 냄새 때문에. 집에 한번 그걸 구워버리면 삼겹살도 냄새가 만만치 않지만 생선은 더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이왕 이렇게 나온 거 오랜만에 캠핑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 바베큐 메이커로 생선 모듬구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반고등어 6,900원, 제주갈치 16,000원, 이거는 가자미 5,900원. 아우, 얘는 저렴하다. 생선이니까 이렇게 레몬 소량으로 안 팔아. 나 같은 1인 가구한테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밖에 안 팔아. 이거 뭐에 먹어야 돼? 이거 남는 걸로? 뭐 레몬청? 뭐 이런 거에 먹어요. 그것도 또 챙겨 먹지도 않잖아, 이런 거. 아, 나 이것도 골머리 아파요. 그래도 일단 한번 해봅시다. 뭐든 하자, 뭐든. 어반콘크리트 제일 큰 놈으로 해가지고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후라이팬처럼. 자, 뭘 구우면 될까? 여기에 가자미를 올릴까? 통으로 그냥 하나를 그냥 올려버릴까? 가자미를? 자, 손질 다 되어 있고요. 어우, 야, 예술이다. 딱 한 마리 들어가겠다. 자, 여기에 소금을 조금 뿌려야 되겠지? 그래도 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얀 거. 자, 뒤집어서 한 번 더. 불 위에다가. 예, 불멍 하면서 보니까 지금 얼굴이 엄청 화끈화끈거려요. 아, 오랜만에 불멍하면서 술 먹으니까 더워졌어. 3종 세트가 있는데 아까는 토스트 먹었고 뭐 여러가지 뭐 냉동식품을 해 먹어도 되고 뭐 소세지를 해 먹어도 되는데 저는 여기에 갈치를 한번 굽도록 해볼게요. 이게 제주갈치래요. 엄청 실해요. 우와, 사이즈 딱 맞아. 어떡해, 대박. 우와,
나 천재인가 봐. 이게 소금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구우면 될 것 같아요. 어반콘크리트 바베큐 메이커가 좋은 게 그냥 이렇게 딱 얹어놓고 그냥 내 할 거 하면 돼요. 뭐 없어. 그리고 다른 뭐 음식 도구에 더럽혀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러다가 막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놀다가 한번 뒤집으면 돼. 그게 끝. 아씨 술 땡기네. 갑자기 생선구이 보니까. 일단 술 땡기기 전에 일단 얘 먼저 손질을 한번 할게요.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아. 두 개 꺼낼게요. 어우 칼이 너무 안 든다. 아, 됐어. 아. 자, 짠! 와! 어, 진짜 시다. 술이 확 깼어요. 와, 장난 아니다. 나 이거 왜 먹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아, 연기 나는 것 봐. 와, 너무 잘 익었다. 대박이다. 와. 나 이거 뭐 후라이팬 필요 없네.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익었지? 어, 야 나는 얘가 지금 와 너무 기대가 커. 얘 한번 열어볼까? 와 소리 들려요 소리? 장난 아니야 진짜 잘 됐어 진짜. 자. 우리 이거 먹는 동안 하나 더 해야지. 자방고등어. 여기 약간 기름칠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잠시만 기름칠 한 번만 하자. 기름을 싹 둘러줘야 되겠어. 여기에다가 우와 딱 맞아 사이즈. 자, 우리 주애님들, 짠! 아, 이거 원샷을 못하네, 이거. 가자미에다가 레몬즙을 좀 뿌려야지 상콤해지니까. 와, 이것 봐. 미쳤다! 와. 와. 이게 뭔 일이래? 우와. 야, 이 레몬이 대박이네, 레몬이. 아우씨. 좋다. 나 뭐 인도인이야?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것도 먹어도 되나 이거? 알이야? 뭐야? 왜 맛있어? 알이 나. 네, 고등어 다 된 것 같아. 고등어도 여기다가 얹어야지.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와 이거 진짜 요물이네 얘. 자 일단 불을 좀 피우자. 요리는 다 했으니까. 아 불 꺼지니까 또 추워. 아. 왜 캠핑 와가지고 맨날 고기만 먹었지? 육식주의라 그런가? 야, 가자미가 진짜 예술이다.
와, 생선에다가 레몬 딱 뿌려서 먹으니까 맛있네. 얘는 갈치를 먹어줘야죠. 갈치. 여기 갈치에 이쪽에 가시 있는데 요거는 요런 식으로 빼면 돼요. 그냥. 그럼 빠져. 아! 모르겠어. 약간 반지하 살고 나서부터 테니스랑 유튜브 직업에 대해서만 너무 몰두해서 그런지 현타가 진짜 실게 왔어요. 요번에 지친다 그래야 되나? 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살지? 분명히 꿈이 있는데 꿈 때문에 그런 건 알겠는데 나 이러다 내일 뭐 사고 나가 죽으면?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지금이 행복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둥바둥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막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작년에 너무 사랑을 크게 받다가 올해 들어서 막 갑자기 조회수가 원래 캠핑 유튜브 할 때보다는 훨씬 잘 나오는 거죠. 지금도 작년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조바심이 나나 봐요. 유튜브가 구독자 수랑 조회수랑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좋으면 좋겠지만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가 안 나오면 그거만큼 신경 쓰이는 게 없어요. 진짜로 갑자기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근데 테니스도 직장생활 할 때도 번아웃이 한번 왔었거든요. 서울 올라오고 한 3년 차쯤 해고 통보 받았을 때. 근데 어차피 이 순간도 지나가면 또 익숙해지고 이겨내고 할 건데 유튜브는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는 본업이고 내 생계고 막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고 했는데 유튜브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애님들도 지금 현재 번아웃이 왔거나 부업을 하는데 잘 되다가 안 되시는 분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겨낼 수 있겠지. 지나가 하겠죠. 이 또한 아무렇지 않게. 야, 우리 주연님들 짠. 제가 그래서 지금 캠핑을 오는 건가 봐요. 한 이제 3주 차죠. 이제 자연을 오거나 이렇게 캠핑을 오거나 하면 편해져요. 좀 마음이. 그러면서 이렇게 불멍하고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 바라보고 있고 그 배고플 때 밥 먹고 그다음에 술 땡기면 술 먹고 그냥 그런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애님들은 어떻게 보내시려나? 본인들만의 대처법들이 있으려나? 힐링할 수 있네? 저는 약간 캠핑 플러스 먹방.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죠. 자, 이번에는 고등어. 이건 밥이 필요한데? 와. 고등어는 좀 별로다. 너무 짜져. 가자미하고 칼치가 진짜 맛있네요. 갈치. 칼치 말고 갈치. 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빵콘크리트 제품으로 하나도 안 태워먹고 잘했다. 쉽네 요리. 생선 굽는 거 이렇게 쉽네. 야, 생선은 껍질이죠. 껍질 봐봐. 탄 거 같죠? 전혀 안 탔어요. 진짜. 또 요게 또 소주 안주지 또. 이게 뭐지 이게 진짜? 이게 알인가? 되게 맛있네. 되게 부드러워요. 아, 이제 배불러. 가자미 한 마리 다 먹고 지금 갈치 다 먹고. 소주도 다 먹었어. 새벽 맞았으면 많이 먹었지 뭐. 라스트 마무리. 짠. 내가 이거 살찌는데 이유가 있어요. 탄수화물이 땡겨.
낮술 됐어 이제. 덥다가 춥다가 덥다가 춥다가. 아, 이게 행복이구나. 추워 추워.